이따 끝나고 농구 한 판? 아니. 그때 졌다고 아직도 삐졌냐? 다음 주엔 이길 수 있거든. 너 일주일 연습한다고 실력이 확 오르나? 베라, 공차, 와퍼 전부 대찾는다. 그러시던지. 컷! 다 좋은데 헤드락이 영혼이 없어. 남사친, 여사친 드라마에서 헤드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? 정신아, 좀 더 혼을 담아서, 어? 혼을 담아 헤드락을 어떻게 하는 건데? 시범 보여줘? 야야야 어? 이렇게 알겠어 알겠어 이거 좀 놔. 알겠지? 다시 한번 간다. 레디! 3회 1회 3! 동아리 안 한 지 얼마나 됐지? 2주? 드라마나 할까? 어떤 드라마? 뭐... 웹드라마면? 멜로지. 연애 안 해본 애가 참 잘도 하겠다. 함이랑 종진이를 주연으로 청춘 멜로 드라마를 찍는 거야. 야, 그건 좀 그렇지 않아? 뭐가? 다른 배우 쓰는 거 어때? 다른 배우 누구? 아는 사람 있어? 그건 아닌데. 야, 너 이렇게 눈치가 없냐? 나 할게. 응? 종진이랑 멜로 한다고. 본인이 한다는데 뭐. 그럼 시작해볼까? 뭐냐? 짜증나. 숨 쉬라. 더는 못하겠다. 피방 가서 빅맥 걸고 배가 한 판? 너 친구 맞냐? 컷! 오케이, 밥 먹고 하겠습니다. 괜찮아? 응, 아무렇지 않은데? 아닌 것 같은데. 진짜 괜찮아. 너 마음 접었어? 재밌어. 연기하는 거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. 야, 걔 진짜 괜찮은 애라니까? 소개팅은 별론데. 그치? 역시 싫지? 그럼 그렇게 전화. 알았어.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궁금하기도 하고.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컷! 이상한데? 뭐가? 아니, 이렇게 좋아하는데 소개팅을 왜 시켜줘? 그건 아직 자기 마음을 몰라서겠지.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몰라? 자연스럽게 좋아졌으니까. 언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는지 알아챌 기회도 없이 서서히 좋아하게 되면 알 수 없을 것 같아. 소개팅은 재밌었냐? 영화 보고 밥 먹고 괜찮았어. 별일은? 별일? 고백이라든지. 어떻게 알았어? 소개팅 날 고백? 걔 미친 거 아니야? 뭐, 나 좋아하는 거 알고 만난 건데.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? 얘기할까? 어떤 내기?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. 먼저 다섯 골 넣는 사람이 승. 어때? 그래? 내가 이겼지? 그래. 소원이 뭔데? 내 소원은... 소원은? 나랑 사귀자. 어? 실은 나 전부터 너 좋아했어. 진짜 어이없네. 싫어? 아니, 나도 너가 좋아.
이렇게 내 학창시절 첫사랑은 끝이 났다. 마음을 전하지도 포기하지도 못한 채. 난 내가 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. 뭐해? 멍하니? 고기 먹을 생각이 멍해지셨나? 그래, 고기 먹을 생각에 신나 죽겠다. 진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? 말을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. 그러니까 너가 짝사랑하는 남사친이 짝사랑하는 여사친이 너 절친? 이거 진짜 청춘멜로네. 근데 그 남자애가 정말 너 마음을 몰랐을까? 걔도 짝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. 차라리 나한테 찾기라도 굴지. 잘해주니까 방법이 없잖아. 나쁜 놈. 그래, 누군진 몰라도 진짜 나쁜 놈이다. 너는 이렇게 절대 하지 마라. 너무 힘들어. 아직도 연락해? 그 남사친. 야, 여기. 그새 잠들었네. 야, 너 하미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다던 남사친 누군지 알아? 시간 됐다. 하미 우리 집 근처니까 데려다 주고 갈게. 뭐야, 말 돌리는 거 수상한데? 넌 아직 차 있지? 응, 있어. 진짜 나쁜 새끼지 않냐? 야, 나 가람이 아니다. 나쁜 새끼. 아무것도 모르고. 그래, 내가 뭘 알겠냐. 김종지 나쁜 새끼. 아까 내 욕하고 있었구만. 어쩐지 귀가 간지럽더라. 야, 너 좋아해. 알고 있어.